이번에는 귤 모양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매직링 하시고 사슬 하나, 링 안에 짧은뜨기 12개. 링 닫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. 사슬 2개. 세 번째 할때실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. 사슬 세 번째 실 색깔 바꾸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. 이때도 끝에 빼시지 마시고 색깔실 바꿔주겠습니다. 흰색으로 바꿔주고 실 감아서 옆에 코 한길긴뜨기 하시는데 두개 빼고 두 번째에 실 색깔 바꿔주겠습니다.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시면서 실 색깔 또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코 한길긴뜨기 실 색깔 바꾸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실 색깔 바꾸고 이번 단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뜨시는데 하나는 흰색, 하나는 오렌지색, 귤색, 하나는 흰색, 하나는 귤색으로 이렇게 매칭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 24코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3개. 하실 때실 색깔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코 한길긴뜨기 2개. 두개 하실 때실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면서 실 바꿔주고 옆에 코 한길긴뜨기 두개 하면서 실을 바꿔주겠습니다. 이번 단에는 흰색 줄에는 흰색으로 그 다음에 귤색 줄에는 귤색으로 뜨시는데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 코에 두 개씩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끝까지 뜨겠습니다.
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 할 때 실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. 두 개 하면서 실을 바꿔주겠습니다. 다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면서 실을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,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개. 두 개 하면서 실 바꿔주고. 이번 단에는 흰 곳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씩만 똑같이 들어가고, 색깔을 들어가는 부분에선 첫 번째 코에는 하나, 두 번째 코에는 두 개.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. 사슬 세 개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코 하나. 옆에 코 두 개. 옆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번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두 개. 자, 이렇게 하나 둘 셋 뜨고 두 개. 하나 둘 셋 뜨고 두 개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 하실 때 다시 실 색깔 바꿔주겠습니다. 사슬 3개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흰 실은 잘라주겠습니다. 이번 단에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시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이번 단부터 줄여주겠습니다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코 하나. 옆에 코 두 코 모아뜨기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번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이렇게 하나
하나, 둘, 세 개 뜨고 모아뜨고 세 개 뜨고 모아뜨고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옆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옆에 모아뜨기 이번 단엔 두 개 뜨고 모아뜨고 두 개 뜨고 모아뜨고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이번 단에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 개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코 모아뜨기 이번 단에는 두 코씩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저기 마지막 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사슬 하나 하고 실 색깔 꼭지색 초록색으로 색깔 바꿔주고 옆에 바늘 넣어서 두 코 빼고 한꺼번에 모아뜨기 한 겁니다. 자, 옆에 코 초록색 실로 모아뜨기 마지막 세 코 실 빼실 때 다시 귤색 가지고 오셔서 빼주실게요. 다시 옆에 코 바늘 넣어서 두 코 빼고 다시 실 색깔 바꿔 잡으시고 실 감아서 옆에 코 바늘 넣어서 두 코 빼고 한꺼번에 또 모아뜨기 한 겁니다. 옆에 코 모아뜨기 초록색 실로 모아뜨기 마지막에 다시 색깔 바꿔주시고 옆에 바늘 넣어서 두 코 빼고 다시 실 색깔 바꾸셔서 바꾼 실 감으셔서 옆에 코 바늘 넣었다가 두 코 빼고 한꺼번에 마지막 옆에 코 초록색 실로 두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모아뜨기 해주었던 부분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초록색 실 잘라주겠습니다. 초록색 실 안으로 숨겨주시고 자 이제 남아있는 실 고리 만들 거 예상하셔서 잘라주실게요. 자, 고리는 여기 딱 중앙 부분에 올리시는 게 예쁩니다. 고리 부분 사슬 12개
같은 자리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귤 모양 완성입니다. 여기 이렇게 뜨시기 힘드신 분은 그냥 이렇게 꿰매주신다 생각하시고 스티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예쁘게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